신호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버퍼 관리입니다. 버퍼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 버퍼가 있고 비축 버퍼. 시간 차이가 뭐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근데 시간 버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로우 터치 타임, 하이 터치 타임. 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로우 터치 타임, 하이 터치 타임. 자, 시간 버퍼 중에 뭔가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기간을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TOC에서는 사실 리드 타임이라는 말보다 로프란 말이 더 적절하게. 로프. 이 우리는 앞으로 로프란 말을 써야 됩니다. DBR 할 때 R이 로프입니다. 드럼 바퍼 로프. 그래서 물론 개념은 리드 타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철학이나 이 사상이 이 로프에 더잘 녹아 있어. 로프에 잘 녹아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 구간을 챙겨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로프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냥 통으로 전체를 관리한다는 그 개념이 로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리드 타임이에요. 근데 시작해서 완료할 때까지.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거, 프로세싱 타임은 굉장히 적어. 나머지는 전부 프로세싱 타임이 아니야. 그래서 프로세싱 타임 우리는 터치 타임이라고 그러고, 이 프로세싱이 아닌 것을 넌 터치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우 터치 타임이라는 것은 이 터치 타임이 전체 로프에 비해서 한10% 이하일 때, 이걸 우리는 로우 터치 타임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 내가 이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만 먹으면, 손만 잡으면 언제든 해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칸이 10개입니다. 10개 중에 요한 칸만 내가 마음 잡고 일하면 언제든 해낼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납기는 지금 여기 10칸으로 돼 있어. 이게 로우 터치 타임이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하이 터치 타임이 있어. 이거는 이 터치 타임의 비율이 한20% 이상인 거. 20% 이상인 거. 어떤 경우에는 50%, 어떤 경우에는 60%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걸 하이 터치 타임이라고. 근데 프로젝트 관리도요, 하이 터치 타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금 구분을 한다면, 하이 터치 타임이야. 슈퍼 하이 터치 타임이야. 그게 프로젝트 관리. 자, 하여간,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신호등을 다는 로직이 다르니까.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하고, 그래서 신호등을 어떻게 다냐? 로우 터치 타임인 경우에는 이 전체를 통으로 봐가지고 3등분해서, 3등분 이쪽은 녹색, 황색, 적색하고 맨 끝에 이거는 흑색으로 칠해요. 흑색은 뭐냐? 납기를 지났다, 어겼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 가지의 색상을 쓰는데, 흑색까지 하면은 네 가지를 씁니다. 네 가지. 이게 로우 터치 타임이야.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 색상이 어떻게 바뀌냐?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로우 터치 타임의 신호등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 이거 쉬운 거 같아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 바뀌어. 자, 오늘 수술을 했어. 근데 완료일이 10일 후야. 그러면은 오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색상이 바뀐다 이 말이야. 3일까지는 녹색, 5일은 황색 이런다 이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돼? 적색일 때는 아, 안 되겠다. 마음 잡고 해라. 근데 하루만 할수 있어. 그게 적색의 의미야. 그러니까 적색 경보가 떴다 그러면은 빨리 해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하이 터치 타임. 이건 터치 타임이 길어. 길기 때문에 이 터치 타임은 놔두고 나머지 넌 터치 타임을 3등분해서 색깔을 칠하는 거야. 넌 터치 타임. 이게 하이 터치 타임. 프로젝트 관리도 이겁니다. 프로젝트. 자, 그랬을 때 방법은 똑같아. 다만 이 색상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칠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야. 그리고 그 색상을 부여하는 기준만 다를 뿐이야. 오케이.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첫 시간에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하니까 지금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보고 풀어라는 거 아니고 내가 푼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로우 터치 타임인 경우입니다. 무조건 LT를 3등분해서 색상을 부여합니다. 현재 만약에 리드 타임이 24일이야. 근데 납기가 25일이야. 납기가 25일. 그러면은 여기서 24일이니까 8일 구간으로 예,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5일부터 8일 뺀게
17일. 17일부터 또 8일 뺀게 9일이죠. 그러면은, 9일, 8월 9일까지는 녹색이고, 이때는 황색이고 적색이에요. 그러면 현재 날짜가 14일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떨어집니까? 14일이. 요 구간 중에. 요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황색이에요. 단지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근데, 하이 터치 타임은 어떠냐? 자, 이게 터치 타임이고, 이게 넌 터치 타임이야.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 TT가 지금 터치 타임이고, BT가 지금 버퍼 타임에서 해놨는데, 터치 타임이 12일이고, 넌 터치 타임이 6일이야. 그러면은 6일을 3등으로 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틀씩이잖아, 이틀씩. 납기가 예를 들어서 25일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틀. 24, 25는, 적색, 요거는 20, 20, 23은 황색, 요거는 녹색이다, 이 말. 그러면은 이 색상을 어떻게 부여하냐. 현재가 8월 14일이야. 근데 터치타임 12일 중에서 남아있는 터치타임이 10일이야. 12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이틀분을 했고 11분이 남았어. 그러면은 현재일에다가 11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8월 24일이 되겠죠. 현재일 더하기 잔여 TT가 8월 24일이야. 이게 어디에 떨어집니까? 8월 24일이. 요 구간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적색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일이 8월 15일이고 잔여 TT가 터치타임 10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더하면 8월 22일이야. 20일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황색. 요거는 녹색.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현재 8월 14일이지만은 이거를 일하는 시간만 따졌더라도 10일은 걸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14일 때 아무리 빨리 끝내도 언제 끝나? 8월 24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8월 24일이면은 아무리 빨려도 이때 끝난다. 여차 하면은 납기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적색이다 그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긴 시간 보낼 수는 없는데 로우 터치 타임과 하이 터치 타임의 신호등을 부여하는 로직이 다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 버퍼에서. 뭐 시간 버퍼가 어디에 쓰이냐고? 앞으로 쓰이는 데가 그냥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비축 버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DDMRP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부가 나오는 거. 오케이, 그거야, 그냥. 용어만 좀 다를 뿐이야. 나는 이거를 목표 제거라고 그러는데, 아까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거 버퍼 그랬던가? 아무튼, 용어만 좀 달라. 아무튼, 요 신호등을 이야기할 때는, 그, 보충 시스템을, TOC 보충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TOC 보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제거의 목표 수준을 놔두고, 제거의 목표 수준을 놔두고 그것을 3등분해서 색깔을 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축 버퍼야. 비축 버퍼는 단위가 수량입니다. 시간 버퍼는 단위가 시간이야. 완전히 다른 성질이에요. 수량을 관리하느냐 시간을 관리하느냐. 그러면 납기를 관리하려면 시간을 관리해야 되겠죠. 제거를 관리하려면 수량을 관리하고 시간까지도 관리해야 돼. 하여간 주로 비축 버퍼를 써. 그러면 이때는 수량을 3등분해.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3등분하냐? 이 목표 제고를 기준으로, 목표 제고 수준을 기준으로 3등분해. 그럼 목표 제고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TOC 제고 관리야. TOC 보충 시스템이야. 이 TOC 보충 시스템이 기존에 하고 있는 보충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똑같네, 비슷하네. 뭐, TOC 잘하는 게 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TOC 그 단점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조금 비슷하게.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예. TOC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갖고 가셔야지 나쁘게 갖고 가면 마음이 아프다 이 말. 하여간 비축 버퍼. 자 그러면은 시간 버퍼와 비축 버퍼 두 가지가 있고 시간 버퍼에는 로우 터치 타임과 하이 터치 타임이 있다. 세 가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그것의 신호등을 다는 로직은 또 공부를 하실 분은 하시고 안다고 보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든지 신호등을 우리가 달 수 있다 그 말이야. 신호등을 달았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비축 버퍼의 이야기입니다. A라는 품목이 목표량, 목표 제고를 정한다고 그랬어. 1000개인데 현재 보이는 300개야. 근데 얘는 목표는 100인데 48개가 있고 2000인데 500개가 있고 500인데 350개가 있어. 자, 목표 재고도 없고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재고가
A는 300개요, 48개요, 500개요, 350개요, ABCD 이렇게 있다면은 어느 게좀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량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좀 급하네? 그런 식이죠. 근데 목표 제고가 있고 또 우리가 색상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버퍼 상태라는 걸 쓰는데 요거는 목표량 대비 보유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30%다. 그러면 아까 목표량 대비 3분의 1 이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적색. 그 다음에 얘는 100개 대비 48%니까 48에는 48%. 그러니까 33%에서 66% 사이는 황색. 그 다음에 얘는 2000개가 목표인데 500개다. 그래서 25% 70%. 이걸 가지고 판단해. 어느 게 제일 급합니까? 그 다음에 이거. 숫자가 제일 많은 놈이 제일 급하네? 왜 그래? 목표 제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OC에서 재고 관리는 목표 재고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키포인트예요. 목표 재고를 안 가지고 가면은 TOC 재고 관리를 한단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목표 재고를 어떻게 정하느냐? 보충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보충 기간을 컨셉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목표 재고가 정해지고 이 보충 기간이 우리의 어떤 통제점이 되고 관리 포인트가 되고 통제 가능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비축 버퍼 색상으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이제 신호등 이제 로직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부분의 신호등 어떻게 할 거냐?